차이주행 사고 현장엔 사장님도 같이 계셨습니다. 아마 거기 가는 거는 주군에게는 괴로운 일일 겁니다. 둘이 같이 납치됐는데 차이주 씨만 죽은 거죠? 사건 당시 범인들은 주군은 감금에 두고 차이주행을 이용해서 몸값을 받아갔어요. 범인들이 몸값으로 요구한 것은 보석이었습니다. 돌아가신 죽은 어머니의 소장품들이었다고 하더군요. 우리는 어떤 미치광이에 의해 이곳에 초대된 것이오. 어쩌면 그는 끔찍한 살인광일지도 모르고. 범인은 30분에 한 번씩 주군의 목소리를 들려줘서 생존을 확인시켜줬답니다. 주군에게는 그때 그 일이 아직도 큰 트라우마로 남아있습니다. 그럼 몸값을 줬는데 차이주 씨는 왜 죽은 거예요? 몸값을 받고 죽은은 풀려났지만 차이주 양은 인질로 잡혀서 도주하는 범인이었고,